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제 지역구 초선 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지난 8개월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방의회에서 이제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 한 15년 정도 의정 활동을 하다가 구청장 선거 낙선하고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비슷합니다. 이제 시스템에 적응하기는 쉬웠는데 워낙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다 보니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은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지혜를 모아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또 여당이 야당과 같이 협치해서 정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항상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은 초선이지만 이 2004년 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 경력으로 보면 중진급입니다. 네, 정치 입문의 계기가 어떻게 됐고 또 앞으로 의정 활동의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99년도 12월부터 2000년도 6월까지 전 김영호 국회의장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9급 비서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학 휴학하고 이제 한 학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4년 뒤에 이제 김영호 의장님 지역구가 제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구의원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죠. 그때만 해도 부산에 구의원이 한 250분쯤 되면 여성 구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5명밖에 없을 시절이었어요.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선거운동하는 기간에 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상식과 합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화쟁 사상하고도 맞는 것 같고 여야가 지금 극단의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가 대립하듯이 국민들도 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또 협의해서 뭔가를 해결하기보다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데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진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것,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또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내 당 청년 국민의힘을 창당을 하고 공동대표도 또 맡으셨어요. 이게 뭐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 청년 국민의힘 이 창당 취지와 의미는 뭘까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20대에서 40대에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없는 정당으로 전락을 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3, 40대에게는 이게 지지를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혐오하는 정당이 됐다라고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골고루 대변하기 위해서는 20대, 30대에 관심을 사야 되고 또 20대, 40대가 관심을 가지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미래가 있으려면 끊임없이 인재가 유입되는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이 정당에서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자 했던 청년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 그 과정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많은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정당 사상 최초로 당내에 이제 청년당을 창당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정치를 또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청년 정치 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피선거권은 만 25세입니다. 왜 만 25세인지 어떤 합당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피선거권 나이를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으로 이제 우리 정당 보조금이 국가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5% 이내를 청년 정치 발전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또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에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공천 의무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도 그 의무 할당을 하자. 그래서 청년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좀 늘리자 하는 이제 정치 청년 정치 혁신 패키지 3법을 저랑 김병욱 의원이랑 그리고 이제 서범수 의원이 공동으로 이렇게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텃밭이 이제 또 부산입니다. 네.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2년 10개월 만에 이 부산시장을 탈환할지 그것도 관심이 많은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발생한 원인이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성비리 사건으로 지금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지금 보궐선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는 1년에 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번 부산 서울 시장 선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희 야당에 반드시 힘을 실어 주셔서 정권 교체 교두보를 저희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부산의 비전을 그리기 위해서도 경험 있는 저희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능력 있는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십사 저희는 다시 한번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까지 15명 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엑스포 유치의 기대 효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가 있었지만 이건 등록 엑스포가 아니었고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등록 엑스포에 비하면 예산도 굉장히 작고요. 또 참여하는 국가들도 작고 또 이 그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투자하는 예산 규모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한 4조 9천억 정도 투자를 하면 경제 유발 효과는 한 43조 정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는 50만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산의 메인 사업이 뭐 조선 산업이 메인이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이제 관광, 마이스, 뭐 컨벤션 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엑스포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불교와의 인연도 선대부터의 깊은 인연을 이어왔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또는 또 화두로 삼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불교 말씀 중에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 불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착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거에 결국은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모든 국민의 어려움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또 국민이 하나 되고 그러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는 것.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칠불 통계를 화두 삼아서 화쟁의 한국 정치를 해나가는데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